성신장에 이제 금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매수가는 이제 7,800원 이하가로 이제 잡으시되, 일단 지금 캔들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3일 전에, 당일이 아닌 한 3일 전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윗꼬리를 달아줬어요. 이제 바닥권에서 윗꼬리는 뭐냐? MACD가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추세가 곧 전환될 시기다라고 이제 해석하실 수 있고, 당시 이제 평균 거래량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0만 주 정도 거래가 돼요. 20만 주가 이제 평균 거래량인데, 3일 전에 이제 300만 주의 거래량이 이제 크게 나오면서 이제 매물대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한 차트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작년 5월 달에 이제 캔들을 보시면, 작년 5월 달에 캔들을 보시면 한번 쭉 눌린 캔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과 이제 협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당시에 주가거든요. 이때 남북 관련 섹터들은 대부분 작년 5월 언제입니까? 작년 5월. 네, 한 25일자에 대부분 크게 눌린 캔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은 있지만 그 이제 이달 말에 이제 북한과 미국 실무 협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다시 작용되면서 이제 지금 성신양회를 이제 택한 것이고, 과거에 이제 남북 관련 섹터들은 대부분의 5월 20일자 만원 구간보다는 지금 많이 조정이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신양회는 또 남북 관련 섹터 중 시멘트 관련 종목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 이제 실적을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이제 실적은 기본적인 바탕으로 이제 깔고 가는 기업이고, 어제자에 이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SOC 투자 빠르게 하겠다. 이제 하반기에 마무리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SOC에 이제 관련주는 대부분 시멘트, 레미콘이 이제 항상 이제 대장주로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게 되면 꼭 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역배열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역배열이죠. 이제 정배열로 이제 곧 이제 전환할 시기다. 역배열 때는 물린 투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급등을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바닥권에서는 이제 윗꼬리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는 뭐라고 했죠? 매물 흡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매물 흡수를 하게 되면은 추세가 며칠간 단기간으로는 살아나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거나 협상이 좀더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추세가 꺾이는데, 이제 지금 추세를 전환하는 시기이다.